안녕하세요, 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보세요. 오늘 특별한 책두권 준비했는데요. Bug Animals 이렇게 제목이 눈에 띄시지만 보시면 이건 버그에 관한 것보다는 드로잉북이에요. Animals, I can draw animals 해서 드로잉북. 아이들 컬러링북은 많이 하시잖아요. 색칠하는 거. 이거는 여기 주제가 나타나 있네요. Simple steps make anyone an artist. 쉽게 그리는 방법. 우리 버그 그리려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도 초창기에 어떻게 그릴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그리는 방법이 쉽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스텝별로 바로 비드를 한번 보세요. 요런 비드를 그리려면 동그라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선 그리고 이렇게 스텝이 나와 있는데 아들이 처음에 이렇게 낙서를 해놔서 그래요. 그 다음 안테나 그리고 이렇게 다트까지 하고 realistic legs 그리려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리라는 그러면 이렇게 멋진 비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스팅버그도 있고 근데 우리 많이 아이들 어릴 때 기초적으로 하는 캐러필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쫙쫙쫙쫙 짝대기 먼저 사선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볼록볼록 아래 볼록볼록 이렇게 그리고 스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다리 그리고 그다음 hair and movement까지 그리려면 요게 동그라미 똥똥똥 해주고 movement 요렇게 그리라고 해서 그다음에 색칠 컬러링 해주면 이렇게 멋진 캐러필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how to draw steps 나와 있는 건데요. 아이들 동화책이랑 연결해서 캐러필라 책 많죠? The Very Hungry Caterpillar 또 Butterfly 책 있잖아요. 소개해드린. 그리고 Chrysalis 그 단계 다음 단계죠. 다다음 단계 퓨파 다음 단계 Chrysalis까지 이렇게 그리는 법. 그리고 Butterfly의 사이드 뷰에서 옆으로 그릴 때 이렇게 단계별로 쭉쭉 해서 아까 캐러필라 그리고 크라이슬리스 그리고 버터플라이 그리는 단계까지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어요. 곤충의 여러 종류 버터플라이를 그리는 법도 저렇게 그리고 스파이더 아이들 윈시빈시 스파이더 이 스파이더 그림도 아이들 좋아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그리는지 막연했던 그림들이 하우스플라이 파리까지 나왔어요. 그리는 방법이 그리고 꽃까지 그리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grasshopper 또 나가면 예 우리 이 mantis는 바로 사마귀를 뜻하는데요. praying mantis 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praying mantis라고 사마귀라고 해요. 이렇게 기도해 먹이야 와주라. 내 먹이야 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라 그래서 praying mantis인데 이렇게 그리는 방법 눈을 그려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잘 나와 있어요. 이거 따라하면 쉽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걸 버그북을 잘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거 그린 거 색칠까지 했는데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게 버려졌네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time to use your imagination 해가지고 bulb 전구죠. bulb를 해갖고 또 이렇게 bulb 콘센트 로 버그를 그리는 Have fun and make a drawing 이렇게 keep on drawing 해가지고 이매지네이션으로 버그를 그리는 방법까지 끝을 맺고 있네요. 멋진 책이죠. 드로잉 방법 저잘 그리는 사람은 그리는 거에 문제 없는데요. 저같이 그림을 정말 오랫동안 안 그려본 사람은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 차책이 있어요. 차책 드로잉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버렸나 봐요. 찾을 수가 없어요. 팔아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책도 이 버그하고 아이들 처음에 관심 차 따라 그리는 거 여러 종류의 차를 따라 그리는 그림 두 개를 어릴 때 해줬는데요. 정말 좋아했고요. 아이들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번 Animals, I can draw animals 가볼까요? 이 책도 역시 드로잉북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펭귄 그리는 방법 1, 2, 3, 4단계, 5단계 해자갖고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애니멀이라 아까 버그 책보다 단계가 조금 더 있어요. 그림이 더 복잡한 것 같죠? 아무래도 애니멀이. 그래서 개구리까지 그리고 여러 단계별로 원숭이 아이들 그린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정말 딱 한숨에 다이책 보고 다 그려버릴 것 같아요. 한 번에. 예, 그 정도로 쉽게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다안 해도 하루에 한 개씩만 아이들 그리게 하고, 아이들 이매지네이션 자기 마음대로도 그려도 되지요. 그렇게 좀 응용해서도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게 뭔가요? 리저드, 바로 도마뱀까지 나와 있네요. 이런 멋진 책 아이들 응용해 주시면 예, 아이들 창의성도 기르고 그림에 좋아하는 애들은 더할도 없이 예, 좋겠네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 하루에 한 개씩만 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으로 좋은 책 소개. That's all for today for now. Bye.